조용호 선수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2인용 맵인 아케론에서 첫 번째 승부, 지금 보시는 3시 쪽 진영이 바로 조용호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쪽에 테란이 바로 이윤열 선수의 진영. 자, 이 아케론이라는 맵에서 사실상 적의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는 이 맵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이윤열 선수에게 오늘 자신 있는 맵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이윤열 선수는 의외로 나는 아케론이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 SCB가 굉장히 빨리 서치를 가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게 초반, 자신 있다 예. 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렇게 빨리 SCB를 보내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2인용 맵이니까 뭐 그렇죠. 찾을 일도 없고요. 자, 과연? 아케론에서 과연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승률이 참 전진베럭스예요. 예, 이거는 전진베럭이 이은 뭐 벙커러시라든지 그런 식으로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힘싸움을 벌여서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선수가. 김현진 예. 선수가 장진남 선수를 상대로 사이언스 베스를 많이 모아서 승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장진남 선수의 실수적인 측면이 예,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맵의 구조상 네. 그 리그 진행 동안에 노차 말씀을 드리지만 미네랄 뒤쪽으로서의 공간, 그쪽으로의 그 적의 드랍이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든지 드랍을 허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드랍이 일단 오버로 돼서 내리기만 하면은 피해를 감수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테란 유저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예 초반 러시로 승기를 잡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조용호 선수의 드론은 이제 이윤열 선수의 진영 쪽으로 와서 구경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은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자, 지금 앞마당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타이밍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 예, 벙커 이거... 오버로 해처리가 지금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린이 어느 정도 생산이 돼야지만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획기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예 상대가 상식적인 어떤 플레이를 할 때는 정말 조용호 선수의 드론이 일단 가서 베럭스를 발견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버벅 짚고 있는 이윤열 선수. 앞마당에 해처리 취소. 예, 해처리를 취소해서 자원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조용호 선수가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못 가져가는 적의 그렇죠. 플레이는 예, 이후에는 조금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의도대로 예, 네. 앞마당을 하지 못하게끔 한 그런 의도는 맞아 떨어졌거든요. 예. 아케론에서 본진 퇴처리 체제로 가는 저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케론이라는 맵이 저그가 할만하다, 그리고 저그가 최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테란의 초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아케론이 저그에게 할만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뭡니까? 자, 조용호 선수의 본진까지 윤현 선수가 벙커를 짓고 있는 상태. 저거 벙커 완성되면은 그리콜로니의 사정을 그렇죠? 갔죠. 자, 근데 그리콜로니가 선거콜로니 되기 전께 이미 벙커로 완성됐다. 자, 이윤열 선수의 마무리. 이렇게 된다면 조용호 선수 초반에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요. 자, 성큰콜로니를 지금 예 벙커는 1.4가 안 되니까 예 일단은 머린이 SCB가 수리를 자, 두 선수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 선수권이 깨집니다. 이거는 자, 이건 조용호 선수 타격 예 엄청난 거죠. 단순한 앞마당 벙커러치에 지나치지 않고 본진까지 들이닥치고 벙커를 터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아, 이윤열 선수 만약에 이렇게 아케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요 조용호 선수 앞으로의 이제 경기 운영에 있어서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그런데 이윤열 선수의 벙커가 지어지고 난 후에도 두 번째 벙커까지, 그리고 조용호 선수 일단 막아야 하는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80% 그리고 저조차도 아케론에서는
저그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자, 두 번째 아크로의 승리는 대단히 좋아 되는 것이다. 이윤여 선수. 자, 익스트랙트 깨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뒤에는 마리들. 남아있는 저글링이 없어요. 아, 지지. 이윤여 선수. 저영호 선수에게서 이윤여 선수가 지지를 받아내면서 먼저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야, 이거거든요. 아케로에서 예, 이윤여 선수가 정말 자신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바로 이런